이런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다 그랬죠. 이게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고요. 무효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물론 유동적 무효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은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우리가 아직 대리를 안 했지만 뭐 생각해보면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죠? 무효인데 본인의 마음에 들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거든요.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이건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라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기로 말하면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뭐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둔산동이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둔산동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먼저 허가를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허가 없이 거래,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뭘 받게 돼요? 허가를 받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는 일단 뭐 했다가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요. 근데 불교 재산은 대부분이 뭐죠?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국사 주지스님께서 어젯밤 고스톱을 쳤는데 돈을 좀 많이 뜯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뭐 석 갖다 팔고 다보다 판다 인터넷에 뭐 광고 때리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뭐죠?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향교 재산도 문화재죠. 그죠? 향교 재산의 처분도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또 다섯 번째 기독교 재산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명동 송당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뭐죠? 허가가 필요하니까 유동적 무효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죠?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본 재산의 처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재단 이사장님께서 갑자기 필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 해가지고 막 운동장 팔고 막 건물 팔고 막 이래버리면 학기 중에 뭐죠? 애들이 길거리에 나앉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교육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예요. 보통 여기서 다음 중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해서 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다만,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으면 뭘못 받을 뿐이에요? 이전 등기를 못 받을 뿐이에요. 위에 것들은 허가가 없으면 아예 뭐예요? 무효인 건데. 이거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아니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요두 가지입니다. 1번과 2번인데, 1번은 대리에서 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증 내에서 거래, 요거를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교재 보시면 유동적 무효에서 가, 의 나와 있고 법적 근거 보시고 넘겨보시면 다 해서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을 해가지고 원칙에서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판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판례가 읽기가 좀 대단히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려워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는데 판례 우리가 나중에 꼭볼 겁니다. 오늘은 안볼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입니다. 1이죠. 원칙.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 있긴 하지만 어차피 얘는 뭐죠? 무효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냐면 해제할 수 없어요.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건데 해제는 일단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다만 확정적 무효와 달리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 건데,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사면서 계약금을 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 매매 계약도 하고 계약금 계약도 하고 두 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안 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저는 뭐만 한 거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서 안에 계약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뭐죠? 전혀 뭐죠? 별개의 또 다른 계약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허가를 안 받았다면 계약금 매매 계약은 물론 뭐죠? 무효지만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거니까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유효하니까. 그다음에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의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하고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약금 계약 가장 주된 효과거든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함으로써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도금 줄 필요 없어요. 무효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줬어요.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가 없는 돈이지만 줬다면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했습니다. 무효예요. 따라서 매매 대금 뭐 할 필요 없죠? 줄 필요가 없죠.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줄 필요가 없는데 아, 다만 두 사람이 함께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협력 의무가 있는 거고요. 한쪽이 나 안 간다.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소송 등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했다면 일단 무효니까 이전 등기해줄 필요는 없다. 그죠? 다만 뭔 해줘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가서 협력은 해줘야 되고 안 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협력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는데 왜 이것을 해지할 수 없는지 이유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어요.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이때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유동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뭐 불공정하다, 반사회적이다, 강행박규 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기타예요. 기타 좀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럼 우리가 좀 추려볼까요? 자,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개념 잊지 마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유효성 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자고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뭐죠? 유효하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무엇도요?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요 크게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인데 첫 번째 지정 해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투기 지역이다. 뭐 투기가 만연했다. 그래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판례는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 판례는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비판을 많이 받냐면 문제점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왜 지정되는 거죠? 투기 때문에 지정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건교부 장관이 봤더니 막 그 둔산 동에 갑자기 아파트 거래가 막 폭등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투기가 우려되는 것 같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뭘 해버렸어요? 지정을 하면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래가 뭐 하겠어요? 감소를 하겠죠, 그죠? 감소를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이 되면 이제 장관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지정 해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거죠. 뭐 매들경에 지정 해제가 될지도 모른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가는 보도가 나면 다시 거래가 뭐가 돼버려? 급증을 해버려. 그러는 바람에 지정을 해제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판례가 해제가 된 후에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시를 해줬으면 만약에 허가나 해제가 될 거라는 소문이 나더라도 거래가 뭐 되지 않겠어요? 급증하지 않겠죠. 어차피 이 사람들도 지정 해제가 돼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판례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 장관이 막상 뭐 하지 않게 돼요? 해제를 하지 않게 돼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뭐죠? 크나큰 손해를 입게 되고요. 한번 지정이 되면 이게 뭐 몇 개월이 아니라 뭐죠? 1년, 2년, 3년, 5년 장기간 끌고 간다는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비판을 받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냅니다. 그래서 지정 해제가 되면 우리 판례는 일단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해제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비판은 많이 맞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토지 허가 구역 내에서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샀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면 되는 거죠. 건물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 허가 지역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은 뭐만 허가 받으면 돼요? 토지만.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이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인 거죠. 뭐까지 무효가 돼요? 건물까지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간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 결론만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는 무효다.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이지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정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판례를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269페이지 오시면 3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개념만 잡으면 되는데 일단 좀 지울 텐데 유동적 무효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것이 만약에 유효한 타 법률행위,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뀐다면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서론이니까 더 헷갈리나요? 이런 얘기죠. 법률의 그 자체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고요.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의의 보시고 요건은 뭐큰 의미 없습니다. 넘겨 보시면은 전환의 모습 해가지고 1번 불요식 행위로 전환, 2번 요식 행위로 전환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예요. 원칙. 무효인 행위가 요식 행위든 또는 불요식 행위든 그것이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이 되면요. 불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식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요.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요식 행위라고 하고요.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행위를 불요식 행위라고 하는데 아무튼 무행의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불요식 행위.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불가능.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요. 요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할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예를 들어 볼게요. 차용증은요. 다시요. 차용증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 행위죠. 그죠? 우리가 차용증은 뭐 무슨 뭐 형식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하얀 A4에다가 차용증에서 작성하면 되죠. 그죠? 자, 이에 반해서 어음은 특별한 어음 용지에 작성해야 되는 뭐예요? 요식행인 거죠. 그죠? A4 용지에 작성한 어음은 뭐죠? 무효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음을요. A4 용지에다가 어음 해가지고 써놓고 뭐 내용 쓰고 뭐 도장 찍고 뭐 인감증명 첨부해봐야 어음으로서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차용증으로서는 가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어음으로서는 가치가 없지만 나중에 이 사람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는 입증 자료로서는 뭐예요? 충분한 거잖아요. 따라서 요식행인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불요식행인 뭐로서는요?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행의 전환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반대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근데 이 차용증이 뭐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누가 채권자, 채무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은 뭐할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로 전환되게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고요. 불요식 행위가 뭐로 바뀔 수는 없어요. 요식 행위로 바뀔 수는 없어요. 이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입니다. 예외적으로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무효인 요식 행위가 유효한 요식 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실 게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니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자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입양 기관 가서 애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보통 그 애를 데려와서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양자로 입적시키는 분은 많지 않죠, 그죠? 보통 뭐라고 입적시켜요? 친자를 입적시키죠. 그죠? 그죠? 뭐 누구죠? 그 차인표신가요? 그 양반은 뭐죠? 양자를 입적시킨 것 같던데. 일반적으로 다 뭐예요? 친자를 입적시킵니다. 무효예요. 왜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뭐로서는요? 양자로서는 유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얘는 친자식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양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A라는 애를 입양기관에서 데려왔어요. 그럼 얘는 친자를 입적시키더라도 뭐예요? 양자인 거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원래는 애가 없었는데 요 애를 데려와서 키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B와 C가. 이런 경우도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갑과 을이 돌아가시면 이 형제 간에 재산 싸움 하게 됩니다. 보통 뭐예요? B와 C가 한 편이 돼서 A를 배척하죠. B와 C가 뭐라 그래요? 우리 형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양반은 뭐죠? 데려온 사람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니들 만대로 A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뭐이긴 하다는 거예요? 양자이긴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시험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런 거좀 느껴보셨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입양을 참 잘하죠. 그죠? 한국 사람도 입양하고 뭐 쫄린가 그렇게 입술 큰 여자. 그 여자는 뭐죠? 종류별로 입양했더라고요. 그죠? 까만 친구, 뭐 황인종, 뭐 백인종 뭐 이렇게 막 입양했던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금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입양해서 키우면 세금을 많이 좀안 내도 되고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입양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한테 피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양자들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게 되면 누가 직접적으로 피해봐요? 자식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속권자가 뭐죠? 많아지게 되고 양자들하고도 뭐예요? 재산 다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아무리 좀 선량한 마음을 가시더라도 누굴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 입양을 함부로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성년 될 때까지만 키워주면 돼요. 성년 될 때까지만 키워주면 그 다음부터 뭐죠? 내보내도 되고요. 뭐 전혀 부양 의무도 없고 또 재산을 뭐 해줄 필요도 없어요? 상속해 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입양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피해를 안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그런 거 나오죠. 그 이렇게 미국 같은 데 입양 갔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생모 찾겠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양부모한테 버림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이쁘다고 그렇게 이쁘다 해놓고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안 이쁘니까 뭐죠? 대충 의무만 다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집에서 뭐죠? 배척당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아이는 뭐죠? 양자라면 성년 될 때까지만 부양해주면 되고요. 상속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죠? 미국에서는 뭐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오지 말라 그러죠. 그죠? 양부모도 오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상태가 되죠. 그죠? 뭐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애를 많이 입양하는 거를 꼭 좋게 볼건 아니래요. 그게 심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강아지 키우는 사람과 심리가 비슷하다네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개를 키우는데 개를 키우면 오히려 귀찮죠, 그죠? 개똥 치워줘야죠, 개 목욕시켜줘야죠, 그죠? 개 먹여 살려야죠, 그죠? 그런데도 개를 키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개를 키움으로써 일종의 뭐죠? 행복감을 느끼나요,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뭐죠? 이렇게 이쁜 강아지를 키우는 것처럼
이쁜 사람을 키우고 싶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마티즈도 키우고 요코숏테리아도 키우고 이렇게 종류별로 키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죠? 깜둥이도, 흰둥이도, 백인도 이렇게 종류별로 입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이게 나쁜 행동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깊이 내려가면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일종의 뭐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입양하려고 그러면 책임감이 먼저 앞서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진짜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데 반해서 그 사람들은 그 아이의 행복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즐겁고 그죠?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입양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뭐로서는요? 양자로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얘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뭐예요? 양자고 우리 민법상 뭐가 있습니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인 외의 출생자죠.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어요. 이것도 뭐예요? 무효입니다. 혼인의 출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인의 출생자가 뭐예요? 전에 제가 다르라고 하는 사람 물어봤더니 그 뭐죠? 혼인 신고하기 전에 낳은 자식이요. 이런 분이 있던데 그거는 가봉자라고 합니다. 가봉자. 말도 참 이상하지,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애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면 얘는 가봉자고요.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봐요. 그죠? 뭐 이게 뭐죠? 우리 속도 위반하는 친구들, 그죠? 이건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죠? 바람 피워난 자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효입니다. 그죠? 다만 뭐로서는 유효하냐면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인지. 이게 또 이번에 최근에 문제됐죠. 그죠? 차승원 씨. 그죠? 차승원 씨. 그죠? 차승원 씨가 아니라 차승원 씨 처의 입장에서 보면, 차승원 씨 부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은 차승원 씨와 사이에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뭐예요? 혼인의 출생자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지금 뭐예요? 차승원 씨하고 부인하고 사이에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혼인의 출생자고. 근데 그 양반들이 둘이 난 자식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하고 있으니까 뭐로서 입적하고 있는 거예요? 친자로 입적시키고 있는 거죠. 요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뭐로서는요? 인지로선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소취화됐죠. 소취화됐는데 그게 차승원 씨가 좀 안타깝게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차승원 씨하고 그 부인하고 난 사이의 자식이라고 그 아들을 뭐죠? 입적시키는데 이건 뭐죠?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인데 다만 요 어머니가 요 아들을 뭐한 거예요? 인지한 것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요 부인과 아들 간에는 모자 관계가 유지가 돼요. 왜요? 자신의 자식은 뭐 했어요? 인정했죠? 인지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차승원 씨와 그 아들 간에는 부자 관계는 없는 겁니다. 새어머니, 새아버지는요, 법적으로는 친족이 아니에요. 현행법상.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뭐가 아니라고요?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오늘도 보니까 뭐 읍읍 아버지가 뭐 나오잖아요. 입에 담기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뭐예요? 읍읍 아버지가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닙니다. 아,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이게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가계족관계 등록등록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얘는 부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요 차승원 씨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차승원 씨가 본인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게 되면 요 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부인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빼면 어떻게 해요? 남편과 뭐죠? 자식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차승원 씨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에서 왠지 또 갑자기 외톨이가 된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피해본 사람이 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승원 씨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아들한테 상속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상속이 안 돼. 왜냐하면 새아버지는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냥 아저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승원 씨가 돌아가시더라도 이제 이 아들에게는 재산이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아버지 새어머니는 법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니에요. 누가 피해를 봤죠? 그래서 생부가 피해를 보는 건가요? 이 놈은 이제 이 양반 돈 많잖아요, 그죠? 이 양반은 잘 있으면 아들이 뭐죠? 부자가 돼서 좀 덕 좀 볼 텐데 말년에 괜히 뭐 소송 건다든데 깝죽대는 바람에 법적으로 뭐가 안 돼요? 상속이 안 되면 얘가 거지가 되나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최근에 갑이라는 분이 이제 할아버지세요. 연세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ABC 이제 자제분이 계시고 을이라는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이 을이라는 분도 CDF의 자제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갑이 여행 갔다가 이 할머니하고 피리 꽂혀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만약에 재산이라도 좀 많으면 ABC는 굳고 거부합니다. 자식들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갑과 을이 혼인을 내서 결혼하게 되면요. 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 상속받죠. 그죠? 자식들 뭐 받아요? 상속받죠. 그다음에 이제 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요 ABC로 돌아오질 않잖아요. 새어머니는 뭐가 아니라고요?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DF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갑의 이 ABC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재산이 새어머니에 간다는 것까지도 좀 찜찜한데 이 재산이 영혼이 자신에게 안 돌아올 거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대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80 먹은 노인네인데 이 을은 뭐죠? 50대 아줌마다. 그러면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죠? 저 아줌마가 돈 가지고 뭐죠? 달라붙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달라붙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잘만 되면 요인간한테 받은 상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요? 자기 자식들한테 가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그 누구죠? 그 백무적 영화배우. 아, 그 이름이 백 뭔데? 그 60 먹은 노인네 영화배우인데 그 싸움의 기술에서 나온 영화배우 누구죠? 백윤식 씨죠? 백윤식 맞죠? 그죠? 백윤식 씨가 자기 아들하고 동갑내기인 여자 기자하고 뭐 사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들 내가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여자가 어리니까 백윤식 씨가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한테 더 많이 갑니다. 그죠? 이쪽이 1.5고 이쪽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40대잖아요. 그죠? 뭐 이건 뭐 나이 차이가 지금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접근했다는 건 뭐예요? 진짜 뭐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결국 뭐죠? 둘이 헤어졌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친족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엇으로 쓰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영어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비밀 증서 유언 이런 겁니다. 큰산 서재에서 그죠? 유언장을 딱 작성한단 말이죠. 작성한 다음에 김비서 불러. 아니, 김 변호사 불러.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가지고 꼽아 인사하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받아 가지고 고동색 봉투에 넣어 가지고 지가 가져가죠. 금고에 넣어 놓죠. 다시 말하면 유언 받을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비밀 증서한 유언이라고 해요. 이 비밀 증서한 유언은 증인이 두 명이 서명 날인해야 돼요. 서명 날인, 이름도 쓰고 반드시 도장도 찍어야 돼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장이라도 안 찍으면 뭐예요? 무효인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있냐면 내 재산 중 20억을 개똥이에게 줘라 라고 적혀있는데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유언장을 자필로 썼다면, 손으로 썼다면 비밀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는 유효예요. 왜냐하면 자필로 쓰면 뭐가 필요 없어요?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여섯 가지는 다 뭐예요? 일정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뭐예요?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요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뭐가 될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와요. 자, 139조를 읽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추인 언제 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었죠? 취소할 수 없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무효인 경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왜 그러냐면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무효면 뭐예요? 영원히 무효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뭐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139조를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또 한 번 무효면 뭐예요? 영원히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법논리적으로 뭐 할 건덕지가 없어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니까. 다시 읽어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냐?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 그러나부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면 생각해보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진짜한 것이 아니라 짜고 가짜로 했어요. 통종어의 표시예요. 가장매매라고요.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통종어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죠. 갑이 을한테 야 이거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자라고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요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부터 또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랬잖아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짜고 하는 것이 뭐예요? 통종어의 표시인데 통종어의 표시는 뭐죠? 무효다. 그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해서 이전 등기를 넣으면 요거는 통종어의 표시로서 어떻게 해요? 무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뭐 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따라서 갑이 추인하겠다라고 해서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뭐죠? 139조 전반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얘긴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을도
좋다. 그래, 우리 진짜로 하자라고 추인을 한다면, 요 매매가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갑갈이 요 시점에서 새롭게 매매 계약을 다시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그러나 뭐라고 됐습니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갑갑을 추인한다 그래서 요 매매 자체가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임을 알면서 쌍방이 추인했다면 이제 갑갑을은 뭐죠? 새롭게 다시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요때부터 이제 매매 계약 효과가 어떻게 해요?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 보시면 1번 민법 규정 요건 나와 있고 요건 한번 읽어보시되 지금은 큰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추인의 요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장래 향하여 유효로 되어 되며 수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다시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뭐죠?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에서 갑으로 등기를 어떻게 해요? 말소한 후에 또다시 새로운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그때 비로소 을이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대해서 소급하진 않지만 굳이 번거롭게 말소시키고 이전 등기를 필요는 없으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특약으로도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할 수는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후반 보시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추인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원래는 소급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소하고 뭘 받아야 돼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이지만 갑과 을 간에 특약이나 계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